다니엘서 6장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전하면서도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고 있겠지만, 이 메시지들은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노아처럼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는데도 준비를 해요. 노아뿐만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 믿고 신뢰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세를 아는 이사갈 자손이 있습니다. 이 이사갈 자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 예언자 할때이 예자가 어떤 예자라고 했어요? 미리 예자라고 했나요? 맞길 예자라고 했죠. 미리 예자는 여러분 어떻게 쓴다고 했죠? 코끼리 상이 들어간다고 했죠. 코끼리 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맞길 예자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기억납니까? 머리에, 그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말씀이라는 것이 예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분별하는 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날 예언하는 자처럼 예언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그냥 예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이 최고의 예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그 어떤 시기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가장 자세하게 풀어져 있는 이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니엘서 나눈 것처럼 저번 주에는 2장과 7장과 8장을 나눴어요. 2장에서 금과 금 신상을 보면서 예언을 했고, 7장에서 네 짐승을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면서 점점 현미경처럼 확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 뭐가 나왔죠? 우리 현우 어딨어? 8장에 뭐가 나왔죠?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하면 15장에 뭐가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있죠. 11장 하면 뭐가 있어요? 두 증인이 있죠. 그냥 몇장몇장 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는지가 여러분에게 진짜 머릿속에 박히도록 있어야 돼요. 16장에서 18장은 뭐였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었죠. 19장은 뭐였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였죠. 순서가 뒤죽박죽이어도 여러분 머리 가운데 이 요한 계시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들을 때만, 아, 맞아, 거기 그게 있었지라고 되면요, 이런 마지막 때 갈팡질팡해요. 왜냐면 이 설교 들으면 이렇게 들리고 저 설교하고 들으면 저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게 파노라마처럼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그 71회부터 요한 계시록에 쭉 이어져 있어야 이 문맥으로 전체적인 성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표가 어떻게 가는지가 정확해져요. 최근에도 또 저를 이제 공격하는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주사가 666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사를 666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66이 될 수가 없어요. 왜될 수가 없습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666표가 정확하게 나오는 시즌은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점삼년 반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왕이 된 이후에 정확하게 매매를 못하는 일로 666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고 7년 대환란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무엇인가를 666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666은 그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666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적그리스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통제와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눈을 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이 주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이 이러한 상황대로 가고 있는 증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알아야지만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성경을 여러분과 좀 자세히 나누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약간 특강처럼 아주 짧게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만 자세히 보아도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인데 일곱째 인 중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버랩돼서 일어난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일이 미혹이었어요. 이 미혹을 통해서 수많은 미혹들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 붉은 말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가는 이 무렵 전쟁이 끝났지만 러시아는 7년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근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둘째 인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셋째 인이 펴지면서 경제적 기근이 일어나는 것에서 나눴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경제적 기간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현상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인이 뭐라고 했어요? 미혹이라고 했죠. 두 번째 인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뭐가 일어났어요? 앞에 뭐라 그랬죠? 미혹이 일어났는데 이 미혹을 통해서 전염병이 일어났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경제적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인이 경제적 기근이죠. 이 경제적 기근이 일어나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경제적 기근이 일어났어요. 돈이 힘들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돈을 풀기 시작하죠.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찍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돈이 많아지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10원에 사과 10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과 하나에 얼마예요? 1원인 거죠. 근데 돈을 점점 찍어냈어요. 100달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과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과 하나에 얼마인 거예요? 10원이 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했죠. 근데 이게 물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거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되기 시작하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되니까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어요? 돈은 많은데 이 돈이 휴지조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고 돈은 넘쳐나지만 경제적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방지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이 돈의 가치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뭐를 올려요? 금리를 올려요. 왜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가치가 상승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빌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돈을 은행에서 빌려요. 근데 이자가 올라가면 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돈의 가치를 다시 올려서 지금 돈의 가치가 내려간 것을 다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주식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있으려고 하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자세히 보면 이 일은요. 한 사람들이 이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눴던 것처럼 전 세계 은행의 대다수의 돈을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어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풉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내려가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부동산과 집값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그때 땅을 다 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의 가치가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돈이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는요 이론적으로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돈만 보유하고 있고 현금만 보유하고 있으면요 돈의 가치를 풀어서 하락시킬 수도 있고 돈의 가치를 쪼여서 돈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돈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묻고 자신들이 풀기 때문에 돈이 점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 팔기 시작해요. 잘못해서 대출해서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끌해가지고 부동산을 다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거품이 다 빠지고 있어요. 왜 그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미혹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 기근이 일어난 돈을 어떻게 해요? 돈을 통해서 정부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풀기 시작하죠. 그럼 소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걸 사요. 대부분의 그 돈들이 어디로 가요? 대기업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주식에 돈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해요? 점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자를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 금리 때문에 죽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들과 자산들은 다 누구에게 모여요? 1%의 사람들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서민들의 마음 가운데 뭐를 넣어주냐면 이 불평등한 사회를 끝내야 된다라는 마음을 넣어줘요. 그러면서 이 불평등한 사회를 끝내기 위해서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끝내려고 할까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CBDC 사회예요. 현금이 없는 사회, 디지털 사회로 가면요 금리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점점점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는 끝날 수가 없어요. 왜 끝날 수가 없냐? 원래는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수입과 수출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리를 올린다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하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전쟁이 계속되었고 고의적으로 미혹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수익과 수출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하락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폭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폭망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미혹과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 쉬운 것을 이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않고 정부에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대로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니까 이 서민들은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고 그냥 언론에서 말한 대로 투자하니까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시세를 분별해서 돈을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아끼고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점점 이들은 사람들의 불평분만을 이끌어내서 금리를 높이고 세계가 폭망함으로 말미암아서 CBDC 사회로 그들이 이끌어갈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경제폭망을 주제로 해서 CBDC 사회로 왜 가느냐? 이 사회로 가야지만 빅브라더가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상화폐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에 따라서 우리의 흐름이 자주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자주 유지되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통제하고 돈의 흐름을 막아놔야지만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일에도 내일 제가 교재 나누기를 했던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아마 중국에 계신 분들은 이것이 점 더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실제로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 드라마를 만든 게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 최근에 방영이 됐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세요. CBDC 사회가 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See you tomorrow, Jojo. See you, Lacey. Hi there. How you doing? I am wonderful.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웃잖아요. So 왜 웃냐면 웃지 않으면 신용 점수가 깎기 때문에. Yeah, they're all kind of full. I booked this weeks ago. It's my best friend's wedding. I'm sorry. I have to get there. I have to. Okay, let's see what we can do. Oh, thank you. I see there's one standby seat on another plane leaving tonight. That's reserved for members of our Prime Flight program. You got to be a 4.2 or over to qualify. Oh, I'm a 4.2. I'm afraid you're actually a 4.183.
Well, that's not my fault. Some woman dinged me down in the cadre. Can't you just... I'm sorry, it won't let me book it without the correct ranking. But it's so close. There's just nothing I can do. Christ, I mean, surely. I'm gonna have to ask you to moderate your language then. Sorry, it's just... I'm maid of honor. I cannot miss this wedding. And I am so sorry about tha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후 문맥을 설명드리면 이 CDBC 사회가 된 거예요. 현금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카드가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아직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한 사람은 신용등급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 등급을 어떻게 매기냐면 신용카드로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SNS에 글을 적었던 거 그리고 내가 SNS 활동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저장이 됐던 이 빅데이터를 종합을 해가지고 내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돈이 있어도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이 차별화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게 공산주의가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든 못 느끼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 결국에는 계속돼서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텐데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뭐랄까 계시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에게 미리 보여진 거죠. 근데 이 드라마를 가지고 이게 하도가 돼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저런 제도가 있느냐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 몇 개의 주에는 없다고 대답했지만 대다수의 주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蛮高的，因为我用的比较高，而且就是也会划的比较好吧，所以他会就是越来越高这样子。对，你方便给我们看一下你的信用号吗？要看。对，就是对。然后如果有什么，我你的那个名字，我们都会把它屏蔽的。没有什么隐私，没关系。哎，你说你是七百九十二分，那是很。 算是比较高的一个分数，因为他这个一开始的上限分是860分，但是他每个月都会跟我说您这个月信用良好，遵守承诺之类的。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이미 신용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점수가 높을수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확대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범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잠깐 다음 장면 전 장면 아빠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 장면?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구미용 플러스 사회 점수와 온라인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합쳐져서 나의 전체적인 사회적 신용 평가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 순서 저거대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저렇게 점수가 매겨졌을 때 누가 불이익을 보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They're constantly monitored by facial recognition cameras that are able to instantly put a face to a name. Now the Chinese are also ranked, given a mark out of a possible 950 points. A score in the 700s is considered good. Around the 500 mark is not. For now, the number is a sort of bank credit rating, keeping track of everyone's spending habits. I think being ranked is a good thing. A society has to have rules. It forces us to be well-behaved. It may seem scary, but it's just like that here. We're used to it, and anyway, we don't have a choice. But in an effort to keep all of its subjects in line, Beijing is taking the system a step further in 2020. It's aggregating data gathered by banks, private companies, and the state to rate if someone's a good or bad citizen. By using the most data possible, the so-called big data, the system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rebuilding a moral society. The state will go over every detail of a person's life with a fine-tooth comb, their financial situation, spending habits, career, even behavior on social media.
Criticizing the government online or displaying outward signs of wealth is a no-no. On the other hand, raising the party or giving blood increases your social credit. Xiaowen Wang is a model citizen. Married with a child, she has a job in a retirement home, no debts, and she wouldn't dream of jaywalking. As a good citizen, I respect the rules of the road. If I didn't, I'd lose points on my social credit. In theory, everything can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social score, even the most innocuous errands like supermarket shopping. When Xiaowen Wang makes an electronic payment, her purchases tell the state a lot about her. Buying cigarettes would count against her. On the other hand, nappies show she's an attentive mother. Beer could indicate alcoholism. She'd be better off buying water. In this pilot city of 8 million people, there are only 18,000 model citizens. For Xiaowen Wang, there are perks to be had, such as paying half price for the bus. I get discounts for all public services, even at museums. And the library is free for me, thanks to my score. A good score brings benefits, but people with low scores lose rights. The cinema names and shames people considered untrustworthy, plastering their details, even their addresses, across big screens. It's a matter of principle. Those people have to be condemned. Those people aren't honest, so they have to pay the price. The Supreme Court has created a blacklist for so-called bad citizens, those whose ratings have dropped to zero. On it are companies, but also 23 million people to date. Among them is this journalist, Liu Hu. He got a little too close to uncovering corruption among high-profile party members. After being sued for defamation by the subject of a story he'd written, he was blacklisted. He only realized when he tried to buy a train ticket and was told he was banned from traveling. That tells me I'm still on the blacklist. Punished because he's been branded untrustworthy by the state. Once you're blacklisted, you can no longer get a bank loan, start a business, buy an apartment, or even send your children to a private school. Liu Hu is among a tiny minority of people who have dared to criticize the system, which some are calling a digital dictatorship. I worry, because I think many people like me will be deprived of individual freedoms, and all of us will live with restrictions of one kind or another.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좀 와닿으세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선과악, 제가 저번 주에도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해요. 선의 기준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도와주고 악한 사람은 안 도와준대요. 근데 공산정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인 거예요. 공산정권에서 죄인이 공산정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만 섬기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중국에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죄인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용불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여기서 그냥 카드 압류당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면 돈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디지털 독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디지털 독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신용 등급을 하냐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천만 개의 CCTV로 모든 곳을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보냐? 내가 슈퍼마켓 가는 것까지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합숙관까지 가고 기숙사까지 가는 거를 중국이었다면 다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미 찍히고 있어요. 아시죠? 우리나라만큼도 CCTV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빨리 CBDC를 도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도입되는 순간부터 그때는 진짜로 빅데이터, 빅브라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빅브라더 시스템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가 마지막 영상 하나만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 외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중국은 2020년까지 13억 전 국민의 등급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점수가 하락한 900만 명에 대해 항공기와 고속철 탑승을 거부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캔왕 시스템.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감시 체계를 더욱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소설 1984 속 빅브라더가 실현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게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제가 오늘 저희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또 약간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대화를 나누면 좀 기대가 돼요. 야, 왜냐면 이분이 그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나눠봤는데 이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시고 그리고 또 이 계시록에 대해서도 정말 깨어서 계속 외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진짜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 성사님이 왜 오셨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깨우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잘못된 구원론과 요한계시록이 지금 열려야 되는데 때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동일적이었던 중국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일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한국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산권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이 시스템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국에서는 2020년부터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아니 훨씬 전부터 이런 이미 이런 시스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 아까 중국 사람들 인터뷰 봤죠?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뇌를 당하고 자기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지도 몰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왜? 언론을 통해서 눈과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디지털 이 CBDC 사회가 일어나고 디지털 신분증이 만들어진다고 말해요.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뭐냐면 세계경제포럼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눴죠. 이 세계경제포럼에서 공개를 했는데 뭘 공개했냐면 디지털 신분증. 이게 지금까지 나눴던 중국에서 일어난 일과 CBDC 사회를 총집합한 게 저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계획안에 따르면 디지털 신분증에는 의료보험기록, 건강감시기기 셋 데이터, 전화번호, 은행계좌, 금융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여행 다닐 때는 이 디지털 신분증으로 예약을 하고 세관을 통과하며 선거, 소셜미디어, 세금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요구된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할 때 필요한 게 이 디지털 신분증이에요. 이 디지털 신분증 이름만 바뀔 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CBDC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CBDC 사회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곧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은에서 4일 전에 냈던 기사인데 실제로 모의 이 실험을 했는데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 모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기사가 4일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실험은 끝났어요. 이제 땅하고 언론에서 우리들을 계속 선동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동된 마음 가운데 이제 CBDC가 필요하다 딱 되는 순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앞장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CBD 사회가 먼저 실험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탄환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빅브라더 가운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인터넷에 봤죠? 우리가 집에서 혼자 했던 이 인터넷 기록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반한 사람은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었던 죄들이 다 까발려져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나라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지하철도 못 타요. 버스도 못 타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왜 이 순서대로 되었는지 적그리스가 왜 이 순서대로 이 일들을 일어나가려고 했고 성경에서 그들의 예언을 왜 적어놨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미국을 통해서 전염병이 일어나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라는 자연스럽게 돈을 풀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풀기 시작하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경제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요. 이 금리를 올리니까 돈을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하고 아파트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죠. 아파트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영끌족이 거품에 시달려서 시세를 분별하지 말고 돈을 다 투자했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금리를 올려봤자 안 됩니다. 왜? 지금 이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또 전염병이 한 번 더 오잖아요. 전염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사회가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돈의 가치가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원자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을 못해 기름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 통해서 만들어졌던 가스가 사라지고 밀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라는 거예요?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월급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뭐로 살아가요? 돈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행복의 가치가 이미 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심이 요동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CBDC를 딱 하자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뭐가 된 거예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거야. 현금이 없는 사회로 가면 금리 걱정이 없어져요. 왜? 모든 게 그레이트 리셋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전문가들 최고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먼저 현금 없는 사회로 CBDC로 가야 된다. 그래야 금리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모든 형상들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현금 없는 사회가 됐을 때 뭐가 온다고요? 감시 사회가 돼요. 이 감시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요. 이게 다섯 번째인이죠. 순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점점 금리를 올려서 괜찮아질 때쯤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전염병이 터집니다. 이 전염병이 터지는 순간 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해요? V자로 다시 올라갈 거다. 2005년에도 그랬고 수많은 경제적 기근 때도 그랬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L자가 될 거다. 다시 회복이 안 될 거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준비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다시 회복이 될 거야 이러면서 그걸로 준비하잖아요. 설령 제 말이 틀려서 지금 다섯 번째 인이 떼지는 게 아니야. 근데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준비했다 회복이 되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될 거라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회복이 안 되면요 이건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경제적 기근을 준비해야 됩니다. 경제적 기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나눴어요. 주님이 우리를 떡과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치유의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두 증인이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요.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경제적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거스를 순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이 될 거예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 우리가 반대 안 해가 아니라 우리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파수꾼이 되어서 외쳐야 돼요. 회개를 외쳐요. 하지만 이 흐름과 대세는 막을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이 감시 체계가 되고 CBDC 사회가 되는 흐름을 우리가 막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시대가 우리에게 딱 닫혀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은밀한 죄가 폭로될 거예요. 그때 그들이 외쳤던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세를 막을 수 없어요. 감시 체계를 맞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아갔어요. 다니엘이 감시 체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거룩함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 감시 체계를 통해서 보아도 죄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어떤 죄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죄밖에 없었어요. 이 감시 체계가 딱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나올 수 있는 죄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죄밖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하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쾌락대로, 은밀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데이터들 다 쌓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외칠 수 없게 내 자신에게 수치와 정죄로 사단이 정죄할 때가 올 겁니다. 다니엘은요, 거룩함으로 그 시간을 뚫어냈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 오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빛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공안들이 우리를 딱 찾아봤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이렇게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 자체가 빛이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이 퍼져지기 시작할 때, 두 증인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빛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갈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이겠다,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점점 되고 있어요. 전염병을 통해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어린 양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과 우리 안에 티나 주름 잡혔던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청소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이 재산만 주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줍니다. 한몽권은 영원한 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빌립보서 2장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에스겔 18장과 36장에서 말한 것처럼 굳은 마음을 주님이 제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1장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썩어질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인마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하인 맞은 마음이 청량의 빛 가운데 열려지기 시작해요.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 양심의 회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자연만 봐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심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지라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코람데오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이 아름다워서, 꿀송아지 난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러분 119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천금은보다 주의 말씀이 달콤하대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모스서에 보니까 경제적 기근이 아니래요. 물이 없어서 마름도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귀한 걸 알고 따라가는 세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세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3일길 앞을 내다보면서 예레미야 16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탈출을 주님이 경험할 세대를 만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되기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을 채우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요하 3서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육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육이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나누지 않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주님이 수많은 징벌들을 얘기합니다. 이 징벌 중에 첫 번째 징벌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봉암생이 닫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기갈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동산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봉암샘이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거룩한 동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어납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내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덮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벽에 두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벽을 에워싸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방으로 둘러싸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요, 거짓 평안 가운데 빠져 있을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감시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말할 거야. 여러분, 이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날에 무너지게 될 거라고 16장과 18장에 주님이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예언을 붙잡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미혹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염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그들이 이것들을 조종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감시체가 돼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다 하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거기에 물을 끓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시세를 분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하는 세대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이 자리 가운데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리 가운데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아니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모든 삶들을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감시체계 안에 있던 모든 데이터들도 지금 지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